안녕하십니까, 박필대입니다. 내년 4월부터 재건축 초과의 환수 유예가 보유 기간별로 징수 유예가 대폭 완화가 됐고, 지금 현재 1기 신도시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 훈식,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또 이제 오늘 22일자 날짜로 발표가 있었죠. 자,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23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1기 신도시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기 신도시의 현황과 지금 현재 용적률 스페어 리모델링 사업단지와 재건축을 기대하고 있는 이런 기대 심리들을 대해서 좀 짧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안전진단이 과거 10년부터 오늘날까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이 변천사도 한번 제가 짧고 재미있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을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저희 이제 생활 루틴 중에 하나가 8시 뉴스를 보면서 막걸리에 이제 반주하는 게 저희 루틴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안전진단과 관련돼서 머릿속에 좀 깊게 박혀있는 과거의 추억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는 과거로 2014년 7월 24일입니다. 이때 이제 광주 북구의 평화 매니션이 지하주차장 기둥들이 붕괴가 되면서 주민들이 대피를 하는 소동이 발생이 됐는데요. 어제 지하 기둥이 부서져 붕괴가 우려됐던 아파트. 그런데 이 아파트는 두 달 전 자체 안전점검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스스로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안으로 봐서 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안전점검 규정 자체를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 저층에서 바닥 처짐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당장 붕괴가 걱정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1년도에 준공이 돼서 33년이 지났지만 구청의 정밀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가 된 이 보도자료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때는 재건축을 위해서 안전진단 요건이 이제 40년 기한이었기 때문에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고, 이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바로 9월 1일 날에 후속 조치가 발표가 됐죠. 30년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입법이 아니라 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즉시 시행이 됐었는데요. 제가 당시에 이 내용을 보고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 아니라 꼭 사건 사고가 터져야지 후속 대책이 발표되는구나 하고 좀 한탄을 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의 역사가 이때부터 좀 바뀌었다. 그리고서는 이제 2015-16년부터 부동산 값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재건축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과열이 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이제 다시 40년으로 연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논의들도 있었고요. 다만 이제 안전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다시 40년으로 복귀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반발이 좀 심해서 안전진단의 안정성에 대한 비율을 높여서 요건들을 좀 강화했던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유예기간을 끝으로 다시 이제 폐지를 하고서 다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재건축 중심으로 많이 규제가 다이나믹하게 있다 보니까 그동안 재건축을 통한 입주 물량과 아파트 보급량이 현저하게 떨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정권에서는 얘기가 좀 다르죠.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는요, 앞전에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 내용은 24년 3월 달부터 시행이 들어가겠고요. 어제 대통령이 중화동 모아타운 지역을 훈시하면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라는 이제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국토교통부에서 30년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내달 24년 1월 달에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점점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이 풀리고 완화가 되는 모습인데, 여기에 아울러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개발의 사각지대에 약간 놓여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고 있음에도 굉장히 소외된 모습이었죠. 분당을 제외하고는 지금 재건축 지역들이 대거 소외가 됐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1기 신도시도 20년이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 지구를 용적률을 완화해서 최대 500%까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발표가 됐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우선은 1기 신도시별로 한 곳의 선도지구, 그러니까 시범사업구역을 선정한다는 내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5개의 1기 신도시에서 이주 수요가 겹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분당, 일산, 중동, 삼본, 평촌 등에서 1기 신도시 시범선도지구를 선정을 해서 우선 25년도나 24년 하순 정도에 발표를 할 예정이고, 이미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사전 등유를 확보를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개 신도시에 관련된 뉴스들을 여러분들께서 취합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어느 지역이 먼저 시범사업단지로 선정이 될 건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집중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개 신도시가요, 일산과 분당이 면적이 가장 큽니다. 다만 이제 분당은 금액이 계속적으로 올라갔었는데 일산 중동 평촌 3분의 경우에는 21년 3분기 하락장 이후에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용적률 스페어 대비했을 때 앞으로 사업성 부분까지 제가 아실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요즘 세상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실에서 여러분들이 용적률을 한 170에서 180 정도를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살펴보시게 되면 분당이나 일산 1기 신도시는 용적률 스페어가 많이 돌아갑니다. 다만 이제 평촌 경우에도 용적률 180% 이하짜리 재건축이 없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먼저 선행한 지역들도 리모델링 사업으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좀 꽉꽉 차 있는 게 그동안의 문제였고 용적률이 스페어가 돌아도 16, 18, 21평대 소형평형대의 가구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성이 못 나와서 지금까지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했던 신도시가 평촌이 대표적인 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보실게요. 3번도 같은 요건으로 필터링을 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용적률 스페어가 없다 보니까 거의 다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리모델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부천 중동 신도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요건으로 지도를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용적률 스페어가 안 돌아간다. 그래서 21년 3분기부터 23년 이제 상반기까지 급매가 많이 나왔는데 다른 서울 주요 도시라든지 이 분당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회복이 많이 됐고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다 100% 회복이 됐는데 이런 지역들은 그동안 사업성에 막혀서 재건축을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굉장히 달가울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용적률을 500% 이상 올려주기 때문에 지금 선도사업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산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 스페어가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GTX라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 일산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1기 신도시 5개 구역에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소액 투자를 상가 쪽이 말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마저도 이제 행위장고시가 나오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분당을 제외한 4개 신도시를 소액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실 때 이왕이면 GTX가 들어가는 곳, 이왕이면 기존의 노선이 서울로 종착하는 곳, 그리고 이왕이면 용적률 스페어가 돌아가는 곳을 보셔야 될 텐데 사실 평촌 3번 중동에서는 그런 단지들을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산이 이번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좀 약간 후광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미 분당은 좀 많이 금액적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어려워서 손쉽게 접근할 수 없는 금액대로 가격이 산출이 됐기 때문에 분당은 패싱하고 일단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도를 유추해보면 얼마만큼의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고 가급적이면 가격이 서울의 빌라 수준만큼 저평가된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거나 재건축을 좀 기대해보시면서 투자를 병행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 사실 그 금액으로 서울에 입지 좋은 재개발 후보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지정된 곳들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좀 금매가 좀 싸게 나오는 경향들도 볼 수가 있겠고요. 구청에서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는 고시가 된 곳이 또 이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로 하나로 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왕이면 재개발이 해제되고 노후된 지역 그렇지만 서울의 주요 입지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또 이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우선은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어느 지역이 용적률이 좀 많이 돌아가고 GTX나 기존 노선 연장안에 따라서 서울 접근성이 많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금액이 서울의 그냥 단순한 빌라값 대비했을 때 좀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으로 소액 투자가 어느 지역이 괜찮을지 한번 분석을 하는 시간을 준비해갔고요. 같은 금액이면 서울 또 이제 상급지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들도 모니터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액별로 나눠서 제가 한번 추천을 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으니까 정책이 밀어주는 이런 분야에서 이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고 쉽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또 준비해봤으니까 강의 참석과 관련된 부분은 하단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하단에 뭐 카카오톡 링크나 개별 문자 상담을 통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서 1기 신도시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많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방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제가 이제 금액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끔 강의를 준비했다는 내용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입법으로 가느냐 시행령 개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야 의견에 따라서 또 이제 되느냐 마느냐가 또 이제 또 리스크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입법이냐 시행령 개정이냐에 따라서 또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들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1기 신도시의 용적률과 교통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잘 파헤쳐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강의 참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돈 주고 얻어갈 수 없는 유익한 자료를 좀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빌딩이었습니다.